안녕하십니까. 경북 도민방송의 권선혜입니다.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매 돌봄 지원 사업을 올 2월부터 30가구로 사업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가 치매 환자 10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무료 대여 사업을 시범 운영하였고 이용자들의 인지력, 우울감 호전 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이 매우 만족한다는 성과를 거두어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는 복약 알림과 인지 활동, 감성 대화 나누기, 종교 생활, 날씨, 뉴스, 라디오 등 생활 정보 제공, 응급 상황 SOS 요청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 아리아를 활용해 365일 24시간 동안 비대면 안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응급상황 SOS 기능은 긴급상황에 놓인 어르신이 아리아 살려줘라고 외치면 24시간 관제 시스템을 통해 청송군 119 소방서로 자동 연결되어 어르신들의 위급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사용방법은 대상자가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를 향해 요구사항을 말하면 스피커가 초록색 불빛으로 반응 후 대답과 함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음성명령만으로 이용이 가능해 치매 어르신도 쉽게 사용 가능하며 시간 제약 없이 가정 내에서 24시간 동안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치매 관리와 돌봄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합 치매 관리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